안녕하십니까. 꿈대농 박준영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이 이제 정오 12시 정도 됐고요. 저희 집 쪽파밭에 한번 나왔어요. 여기 쪽파밭은 추석 정도, 그러니까 일주일 좀 더 되긴 했어요. 일주일 정도 좀 지나긴 했는데, 추석 때 파종을 마친 쪽파밭입니다. 이 쪽파는 이제 김장철을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를 할 예정이고요. 자, 오늘 쪽파밭에 한번 왔습니다. 자, 총 한 세 번 정도 나뉘어서 심었는데요. 첫 번째 첫 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닐 멀칭 없이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. 확실히 가을 쪽파라 짱짱하고 크게 뭐 우짤한 거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두 번째 한 2, 3일 정도 후에 비닐 멀칭으로 심었던 쪽파입니다. 확실히 비닐 멀칭하고 심으면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잡초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반듯하게 더 잘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쭉 와보시면은, 자, 이제 세 번째 나누어서 세 번째로 심었던 데가 이제 이 반대쪽 쪽파밭이에요. 이쪽. 네, 이쪽입니다. 지금 이쪽도 그나마 잘 올라왔어요. 거의 95% 이상은 다 발아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가을 쪽파, 여름 쪽파 이제 시험삼아 처음 했을 때 그래도 웬만큼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. 이제 가을 쪽파를 처음으로 또 해보긴 하는데, 크게 이제 저희 이쪽 저기 아래 밭은 괜찮은데, 이쪽 밭의 단점이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이 나무가 좀 큰 나무가 몇 개가 있어서 그늘이 져버렸어요. 그래서 약간은 좀 약하게 자르고 우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, 그래도 햇빛이 좀 이따 또 드니까 잘 커줄 거라고 믿습니다. 어제 저녁에 그래도 단비가 내렸어요. 오랜만에.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아주 와서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만 못합니다. 스프링클러가 골고루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. 자, 그래서 이쪽 쪽파밭 보여드렸고요. 자, 가을 쪽파는 이렇게 잘 큽니다. 여름 쪽파보다 훨씬 더 짱짱하고 튼튼하게 천천히 잘 크고요. 여름 쪽파는 한 달, 30일에서 35일 농사라면, 가을 쪽파는 50일에서 두 달 정도 키워서, 수확하는 그런 쪽파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, 엊그제부터 또 이쪽 바로 처음에 저희가 심었던 쪽파 1번 밭인데요. 이쪽 한번 보여드리죠. 이쪽 밭에 지금 마늘을 이쪽 밭에 심으려고 했는데, 일단은 마늘은 다른 밭에 심을 거고요. 이쪽은 지금 여기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, 여기 절반은 벌써 심었고요. 뭐를 심으냐, 또 쪽파를 심었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아서, 이번 주까지 하면은 뭐 김장 때까지는 크게 늦지 않거든요. 그래서 쪽파를 지금 여기 또 심고 있고요. 지금 제가 저기 반대쪽 절반 남은 거는 또 지금 오늘 또 심어 보려고 하거든요. 여기가 저희 이제 김장배추 그거 있고, 자, 여기는 저기 위에 밭하고 달리 이제 비닐 멀칭 없이 심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어제 저녁 내내 이렇게 쪽파를 다듬었어요. 이렇게 끝에를 한 5분의 1 정도 절단을 해서 다듬 작업을 해놨고요. 가을 쪽파는 뭐 크게 여기 막 3분의 1 정도까지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. 두 달 정도 늦게 동안 키울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요 다듬었던 이 쪽파를 이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바로 여기 밭에 정식을 할 겁니다.
쪽파 심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. 쪽파 농사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관리하는 게 좀 문제긴 해서, 오늘은 여기 절반 정도 되는 이 쪽파만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고요. 그러면 올해 이제 쪽파 심는 거는 모두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쪽파를 다 출하를 한 10월 말, 11월 중순까지 해서 나뉘어서 잘 키워서, 출하를 할 예정이네요. 오늘 날씨가 30도 가까운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. 어제부터 굉장히 덥습니다.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온몸이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요. 그래서 덥더라도 그래도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또 참고 열심히 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